공양이라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하고 음식하고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 속에 그런 생명들이 있다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정성이 깃든 사찰 음식, 두부의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맛있는 두부를 먹기 위해선 유명한 사찰로 가란 말이 있습니다. 스님들에게 두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스님들한테는 두부가 일반 사람들이 육류나 생선을 먹듯이 스님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육식을 그 많은 사찰에서 두부는 스님들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 하지만 사찰에서 두부를 만드는 일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죠. 때려다 옛날에 다 갈고 이렇게 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두부를 한번 만들면 그 두부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장해서 먹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찰에서 두부는 스님들의 영양 공급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부가 부처님께 올리는 귀한 공양물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사에 사용되는 두부만 전담으로 만들던 사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절을 조포사다, 만들조 두부포자서 조포사라는 이름을 붙였죠. 사찰에서 만들어지는 두부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자연에서 나고 자란 것을 이용해 두부를 만든다는 것이죠. 산초처럼 생긴 이 열매가 바로 사찰 두부의 비법인 셈이죠.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들어서 북나무라 그렇게도 하고요. 이렇게 소금이 열려서 소금나무라 그렇게도 합니다.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으면 거기에 소금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소금은 찬물에는 안 우러나요. 그래서 비가 내려도 그냥 소금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소금을 뿜어내요. 사찰에선 바닷가의 간수를 얻기 힘들었으니 산속에서 나는 이 작은 열매가 천연 간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답니다. 북나무 말고도 스님들의 간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았다는데요. 김치를 담그면 그 김치 국물이 쉬었을 때 그걸 갖고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빨간 김치 국물을 넣고 두부를 만들면 빨개지고 흰 김치 국물을 갖고 만들면 두부가 이제 그 색깔이 나고 그래서 스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연의 재료와 스님들의 지혜가 담긴 사찰 음식의 정수. 두부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사찰에선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발달했죠. 그 중에도 두부를 넣고 끓인 이 연포탕은 선제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 두부를 만들면 연포탕이라는 걸 끓여주시는 거예요. 다시마도 썰어서 얹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게 막 뜨끈뜨끈하면서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몸을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스님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따뜻한 한 그릇 연포탕 완성됐습니다.